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단순히 집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지금 검찰에 쿠데타 진행 중이죠? 여러분들은 그 쿠데타를 진압하러 온 시민군들입니다. 검찰이 지금 이재명만 잡으면 이제 검찰 독재 국가를 완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지금 올라간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표적으로 누구든지 국회의원들을 찍어갖고 검찰의 입맛대로 그 사람을 기소하고 그 사람을 내년 공천에서 배제시키는 게 결국은 검찰이 민주당의 공천에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국민의힘도 이미 검찰이 장악해서 윤핵관 이외에는 절대 당대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검찰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시민군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불과 1년 전도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특권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근데 10개월 만에 나라가 바뀐 거예요. 전두환의 독재 시대보다 더 암흑한 시절이 돼버린 겁니다. 검찰은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작 수사를 통해서 체포하고 기소하고 감옥에 가두고 잠시 후에 2시에는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이번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리에는 이재명의 죄를 따지면 7년에서 11년은 구형을 해야 된다. 이딴 망발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저들이 김건희나 최은순 수사합니까? 최은순은 자연인이죠. 윤석열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해도 그 누구도 수사하지 않잖아요.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오늘 국회에서 압도적인 부결을 통해서 민주당의 단합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나왔을 겁니다. 다음에 검찰은 또 쪼개기식 당연히 기소를 하겠죠. 그러면 점점점 민주당에서 방탄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100배의 더 많은 우리 시민군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여나 이재명 내려오라고 말을 밖으로 꺼내고 싶은 사람들도 그 말을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시민군들이 무서우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를 내려오라고 그런 자들은 검찰과 한 통속이다! 지금 이재명 당대표 내려오는 거 가장 원하는 사람 검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검찰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는 소리랍니까? 그런 사람들 검찰과 한 통속 맞죠? 당연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응징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연히 민주당 수박이라서 비판하는 거 아니죠? 있을 때 소중한 줄 알고 지켜야 될 게 뭔지 아는 그런 민주당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죠? 우리는 지난 2022년 겨울, 2023년 겨울 우리는 투표 한번 잘못했을 뿐인데 혹독한 겨울을 보냈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칼바람이 부는데 여러분들 매주 집회에 나오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소중한 거 지키고 싶어서 그랬죠. 어떻게 보면 오늘부터 검찰과 진짜 싸움이에요. 이재명 당대표도 이 고비를 넘기면 진짜 윤석열이 감히 넘보지 못하고 검찰이 넘보지 못하는 이재명은 미래의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서워서 죽이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아니죠. 무서우니까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이재명을 내려오라고 하는 자들은 검찰과 한 통속이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감사합니다.